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과를 같이 공부해요. 이과에서도 자음하고 모음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네, 입으로 휴지를 불고 있어요. 휴지를 불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맞아요. 입에서 바람이 나와요. 우리 오늘은 바람이 나오는 자음, 바람 소리가 들어가는 자음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듣고 따라해 볼까요? 이것은 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흐, 흐. 흐는 혀를 아래에 두고 목구멍에서부터 입 밖으로 바람을 내뱉으면서 공기를 내뱉으면서 소리를 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흐, 흐. 이것은 크예요. 여러분, 크가 무엇하고 비슷해요? 맞아요. 그하고 비슷해요. 그하고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흐처럼 바람이 나는 소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 크. 이것은 트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트, 트. 트는 무엇하고 비슷해요? 네, 드하고 비슷해요. 드하고 비슷하지만 흐처럼 바람을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예요. 다시 따라해 보세요. 트, 트. 이것은 프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프. 프는 브하고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바람을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프, 프. 이것은 츠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츠, 츠. 츠는 즈하고 같은 곳에서 소리가 나지만 바람을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츠, 츠.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자음을 한번 써볼까요? 이것은 흐예요. 흐는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은 선을 그은 후에 그 아래에 긴 선을 그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맞아요. 응, 응하고 같아요. 원을 그려요. 흐를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써요. 이것과 이것은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흐, 흐. 이것은 크예요. 크는 먼저 글을 쓴 후에 가운데에 선을 하나 그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 크. 이것은 트예요. 트는 드하고 비슷하지만 방법이 달라요.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긋고 그 아래에 하나 더 그어요. 그런 후에 느처럼 쓰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트, 트. 이것은 프예요. 프는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긋고 아래에 위에서 아래로 두 줄을 그어요.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어요. 따라해 보세요. 푸, 푸. 이것은 츠예요. 츠는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 약간 사선으로 선을 그은 후에 왼쪽에서 오른쪽 평평한 선을 긋고 스처럼 쓰면 돼요. 즈 위에 선이 한 개 더 있어요. 츠를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써요. 이것과 이것은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 자음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발음해 볼까요? 먼저 흐와 모음이 맞나요? 히, 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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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허, 허, 호, 호, 후, 후, 흐, 흐. 이번엔 크와 모음이 맞나요? 키, 키,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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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카, 커, 커, 코, 코, 쿠, 쿠, 크, 크. 이번엔 트와 모음이 맞나요? 티, 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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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터, 터, 토, 토, 투, 투, 트, 트. 이번엔 프와 모음이 맞나요? 피, 피,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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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퍼, 퍼, 포, 포,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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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마지막으로 츠와 모음이 맞나요? 치, 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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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처, 처, 초, 초, 추, 추, 츠, 츠. 여러분 잘 따라 읽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단어를 듣고 따라해 보세요. 두 번씩 듣겠습니다. 코, 코, 카드,
카드 치마 치마 포도 포도 토마토 토마토 파 파 피아노 피아노 기타 기타 치즈 치즈 하나 하나 해 해 기차 기차 여러분 잘 따라 했어요? 자, 우리 크, 트, 프, 츠, 흐를 공부했어요. 크는 그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바람이 많이 나가는 소리예요. 트는 드, 드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바람이 많이 나가는 소리예요. 프는 네, 브, 브하고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바람이 많이 나가는 소리예요. 츠, 츠는 즈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지만 바람이 많이 나가는 소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흐는 혀를 아래로 내리고 목구멍에서부터 바람을 내뱉으면서 내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그 크, 드, 트, 브, 프, 즈, 츠, 흐 이것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그, 크, 크, 드, 드, 트, 트, 브, 브, 프, 프, 즈, 즈, 츠, 츠, 흐, 흐. 네,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모음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과에서 모음을 배웠죠? 일과에서 배운 모음은 입모양을 바꾸지 않고 발음해요. 하지만 오늘 공부할 모음 야, 여, 요, 유, 예, 예, 의는 입모양을 바꾸어서 소리를 내는 모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 모음을 듣고 따라해 볼까요? 이것은 야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 야. 야는 이를 발음한 후에 아로 바꾸어서 발음해야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 야. 이 아가 아니에요. 빠르게 바꿔서 말해야 해요. 이것은 이를 발음한 후에 어를 발음하는 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 여. 이에서 어로 빠르게 바꾸어서 발음해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여, 여. 이것은 이를 발음한 후에 오를 발음하는 요, 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 요. 이를 발음한 후에 빠르게 입모양을 오로 바꾸어서 발음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 요. 이것은 이와 우가 만나서 발음되는 유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 유. 이를 발음한 후에 빠르게 우로 바꾸어서 발음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 유. 이것은 이와 에가 만나서 발음되는 예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예. 이를 발음한 후에 빠르게 에로 바꾸어서 발음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예. 이것은 이를 발음한 후에 에를 발음하는 예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예. 이것은 앞에서 발음한 예하고 같게 발음해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예. 예. 이것은 으하고 이가 만나서 발음이 되는 의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 의. 을 발음한 후에 이를 이어서 발음하면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 의. 이것은 오를 발음한 후에 아로 바꾸어서 발음하는 와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 와. 오를 발음한 후에 빠르게 아로 바꾸어서 발음해야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 와. 이것은 오와 이가 만나서 되는 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왜. 이것은 오와 이가 만나지만 오이가 아니에요. 오와 에가 만난 것처럼 발음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오이가 아니에요. 왜라고 발음을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왜. 이것은 오와 에가 만나서 되는 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왜. 앞에서 공부한 오, 이, 왜하고 같게 발음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왜. 이것은 우와 어가 만나서 되는 워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워. 워. 우를 발음한 후에 빠르게 어로 바꾸어서 발음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워. 워. 이것은 우와 에가 만나서 되는 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왜. 이것은 앞에서 공부한 오이 왜, 오에 왜하고 비슷하게 같게 발음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왜. 이것은 우와 이가 만나서 되는 위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 위. 우를 발음한 후에
이로 빠르게 바꾸어서 발음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 위. 여러분, 모음을 잘 따라했어요? 자, 그럼 우리 모음을 한번 같이 써볼까요? 먼저 야예요. 야는 아처럼 위에서 아래로 선을 긋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어요. 그리고 선을 한 개 더 그으면 돼요. 이렇게 써요. 그리고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쓰기 때문에 모음 앞에 소리가 없는 응, 이응을 써요. 이렇게 쓸 때는 이응, 응을 먼저 쓰고 야를 쓰면 돼요. 이것과 이것은 소리가 같아요. 이것은 여예요. 여는 어하고 비슷하지만 선이 한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은 선을 두 개 그은 후에 위에서 아래로 선을 그으면 돼요. 이렇게 써요. 이것은 요예요. 요는 오하고 비슷해요. 위에서 아래로 선을 긋는데 두 개. 두 개를 그은 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으면 돼요. 요예요. 이것은 유예요. 유는 우하고 비슷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은 후에 위에서 아래로 짧은 선 두 개를 그어요. 유예요. 이것은 예예요. 예는 먼저 위에서 아래로 긴 선을 긋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은 선 두 개를 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긴 선을 한 개 더 그으면 돼요. 예예요. 이것은 예예요. 이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은 선 먼저 두 개를 그은 후에 위에서 아래로 긴 선 두 개를 연달아 그으면 돼요. 예예요. 이것은 의예요. 의는 으를 쓴 후에 이를 써요. 으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나가지 않아요. 으를 쓰고 오른쪽에 이, 이를 써요. 의예요. 이것은 와예요. 와는 먼저 오를 쓴 후에 아를 써요. 오가 아 오른쪽으로 나가지 않아요. 우를 쓴 후에 오른쪽에 아를 써요. 와예요. 이것은 왜예요. 왜는 먼저 오를 쓴 후에 오른쪽에 이를 써요. 왜예요. 이것은 왜예요. 먼저 오를 쓴 후에 에를 쓰면 돼요. 에를 오 오른쪽에 쓰세요. 왜예요. 이것은 워예요. 워는 먼저 우를 쓴 후에 어를 쓰는데 어를 쓸 때 이것을 우의 가로 선 아래에 써야 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해요.
우를 쓰고 우위 가로선보다 아래에 가로로 선을 긋고 세로로 선을 그으면 돼요. 워 예요. 이것은 왜 예요. 이것도 먼저 우를 쓴 후에 에를 쓰는데 에의 가로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선을 우의 가로선보다 아래, 아래에 쓰세요. 왜 예요. 이것은 위 예요. 위는 먼저 우를 쓴 후에 우 오른쪽에 이를 써요. 위 예요. 여러분 이제 모음을 모두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단어를 듣고 따라해 볼까요? 두 번씩 듣겠습니다. 야구 야구 우유 우유 과자 과자 티셔츠 티셔츠 의자 의자 의사 의사 화가 화가 샤워 샤워 여자 여자 회사 회사 귀 귀 돼지 돼지 여러분 잘 따라 했어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9번까지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단어를 듣고 어느 것인지 표시하면 돼요. 자, 시작해요. 1번입니다. 유 유 여러분, 유예요? 요예요? 네, 유 유예요. 2번입니다. 의사 의사 이사예요? 의사예요? 네, 잘했어요. 답은 의사예요. 3번입니다. 워 위예요? 왜예요? 워예요? 네, 워예요. 4번입니다. 여자 여자 여자예요? 야자예요? 오자예요? 네, 답은 여자, 여자예요. 5번입니다. 요리 요리 오리예요? 유리예요? 요리예요? 어려웠어요? 네, 이것은 요리예요. 6번입니다. 겨자 겨자 가자예요? 과자예요? 겨자예요? 네, 겨자. 답은 겨자입니다. 7번이에요. 외대 외대 이대예요? 의대예요? 외대예요? 네, 잘했어요. 답은 외대예요. 8번입니다. Y
와이. 와이예요? 아이예요? 회유예요? 네, 답은 와이예요. 9번입니다. 야구. 야구. 야구예요? 요구예요? 오구예요? 네, 바로 야구예요. 여러분 모두 잘 했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바람 소리가 많이 나가는 자음하고 입 모양이 바뀌는 모음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꼭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